이 성단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꽃갈라를 비롯한 일부 원로 스님들과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이 대화다따를 전부 다 지지해가지고 별도의 성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대바닷다의 배신과 성단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바닷다는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닷다는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의 오빠이자 그리고 부처님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나이차도 조금 낫고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바로 카필라성에 한번 들리시죠. 카필라성에 첫 고향 방문 시에 그때 아난다와 그리고 아누르타 그리고 반디야 우빠리존자들과 함께 이 대화다따도 함께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다따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언변에도 굉장히 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심도 컸고 그리고 사교성도 좋고 지도력도 굉장히 높아서 따르는 비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경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처님과 다른 점은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다따는 오로지 원칙주의자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양극단을 피해서 수행을 하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화다따는 극단을 향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단에서 부처님과의 다툼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화다따죠. 그리고 또 이 대화다따는 빈비사라왕의 아들 아자따 사뚜를 이렇게 꼬셔서 빈비사라왕을 죽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다따는 나중에 성단이 부처님 성단이 점점 커지자 부처님 성단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 형님, 형님께서는 오랫동안 성단을 잘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시니 성단을 제에게 맡기시고 편히 쉴 때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대화다따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아직 연배가 높은 사리부따나 목갈라나에게도 성단을 맡기지 않았다. 아직 자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교단은 누가 통솔을 하고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화다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성단을 물려받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야심이 컸던 대화다따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리부따와 목갈라나 존자에게 자기가 비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다따가 정상적으로 부처님에게 내가 이 성단을 물려받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한 이 대화다따는 부처님에 대한 암살 시도를 몇 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부처님 오시는 길에 있다가 위에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이 부처님 발가락에 피를 내게 한 그러한 사건이 한 번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대화다따도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첫 번째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그 길에다가 계곡 위에서 바위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코끼리에게 또 술을 먹여서 그 부처님 오시는 길에 코끼리가 이렇게 날뛰도록 했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가자 굉장히 온순해지면서 부처님에게 꿀 안 잤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죠. 이 대화닷다는 이 부처님의 승단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그리고 부처님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서 대화닷다가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오는 길을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십니까? 어찌하여 대화닷다를 피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대화닷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도 미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돌아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과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소양이 없다라고 말씀을 아난존자에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아난존자는 또다시 부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 대화닷다를 성단에서 쫓아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만간 그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아난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 대화닷다가 부처님에게 성단을 이어받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성단을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러자 성단의 분열을 꾀합니다. 그러면서 성단의 분열을 꾀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닷다가 다섯 가지 엄격한 규율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모든 비구들은 그 숲속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개별적으로 공양청에 응하지를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좋은 훌륭한 천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가사를 입지 말고 분소 오이로만 된 그 시체를 감쌌던 그러한 누더기 조각으로 만든 가사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구는 나무나 무덤 사이에서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구는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정반대되는 부처님은 숲속 생활도 필요하지만 정사나 안락한 잠자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신도님들이 공양을 청하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 개별적으로 공양에 청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계율도 만들고 그리고 그때 많은 불자님들이 제가 신도님들이 이 가사를 스님들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대화닷다는 분소의 그러니까 시체를 산 그러한 천으로만 가사를 만들어 입자라고 또 부처님에게 또 반기를 들고 그리고 정사라든지 이렇게 안락하게 생활을 하지 말고 나무 밑이나 무덤에서만 생활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덤에서만 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정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닷다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수행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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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내세워서 성단을 이제 분열을 시키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탁발을 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다른 경전에서는 eat the meat for nutriment, 영양소를 위해서 고기를 먹어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화답단은 거기에 반하는 생선이나 고기를 일절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단을 이제 분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내 말이 맞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성단의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단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꽃갈라를 비롯한 일부 원로 스님들과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이 대화다따를 전부 다 지지해가지고 별도의 성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성단에는 다시 60여 명의 원로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자신을 떠난 비구들이 가야사시라는 그 지방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련존자 목갈라나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그 비구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수행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으라라고 설득을 해서 다시 그 비구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목갈라나와 사리부따를 대화다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다따는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예? 자기에게 이제 진짜 귀의하러 오는 줄 알고 저기 부따의 오른팔과 왼팔인 두 상수 제자도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다따는 사리부따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설법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죠. 그때 이 사리부따가 이 비구들을 설득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비구들을 데리고 다시 부처님 성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대화다따와 함께 부처님의 성단을 떠났던 꽃갈라가 먼 길을 다녀와서 보니까 비구가 전부 다 없는 것을 보고 이 자고 있는 대화다따를 화가 나서 거듭 찼습니다. 옆구리를 거듭 찼는데 거듭 차면서 했는 말이 아니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옆구리를 또다시 거듭 차고 또 거듭 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잠결에 자고 있던 대화다따가 꽃갈라가 그 옆구리를 참으로 인해서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중병에 걸렸는데 이제 이 대화다따가 병에 걸려서 자기가 몸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안한존자를 찾아옵니다. 대화다따가 안한존자를 찾아와서 안한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한존자야 한때는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그리고 한때 나도 이 성단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냐 나를 이 성단에 받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안한존자는 그 자비심과 그 비심이 생겨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제 고합니다. 부처님 이미 이 대화다따는 늙고 병들고 아프니까 우리 성단에 받아주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안한다야 나는 대화다따를 만나고 싶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대화다따가 성단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대화다따는 몇 달 후에 사망을 했다 그러죠. 그때 대화다따가 죽었을 때 나이가 72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씀하시는데 왜 대화다따에게는 그렇게 자비심을 내지를 못하고 그랬는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듭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러한 어떠한 복수심이나 아니면 질투심 뭐 분노심 이런 것보다는 성단을 분열시킨 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열애의 발에다가 피를 나게 했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처남이자
그리고 부처님의 아내인 야쇼다라의 오빠인 대화닷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대화닷다가 배신을 했으며 성단을 분열시켰고 대화닷다가 주장한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